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진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제 겨우 6월 12일인데요. 벌써 이런 오프닝 멘트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죠. 때이른 불볕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어쩌죠? 6월 18일에는요. 의사협회 집단 휴진입니다. 아플 거면 그 전에 빨리 아프거나 꾹 참았다가 그 후에 아프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기에는요. 이런 상황 자체가 그냥 더위 먹은 모습으로 보일 것 같네요. 김명규란 뉴스파이터 더위를 쫓으면서 시원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목 보세요. 아니, 우리가 손흥민 선수 하면 뭐 실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데 좀 월드 클래스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인성도 갑 오브 갑 이렇게 치켜오셨는데 이거 제목 혹시 하재근 평론 제목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제목이 잘못된 건 아닌데 사실은 관중이 먼저 도발한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있었는데 네. 한국하고 중국이 맞붙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0으로 이기면서 3차 예선을 가뿐하게 이제 통과했는데 네. 3차 예선에 진출했는데 아, 네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관중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향해서 남의 나라 홍해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 관중들이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손가락 욕을 하는가 하면 엄청난 야유를 보낸 겁니다. 아니 손가락 욕이니까 제가 여기서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감히 대한민국 당의 원정원 지금 중국 응원단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손가락 욕 이거는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김효성 기자님 참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비단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도 꼭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닐까 아,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중국 팬들의 야유가 계속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중국 응원석을 힐끗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미소를 짓고 어허. 그리고 왼손으로는 숫자 3을 이렇게 만들고요. 네. 오른손으로는 숫자 0을 만들어 보입니다. 아. 중국 팬들을 향해서 손으로 3-0 이렇게 만들어서 손가락 도발을 한 겁니다. 어허. 근데 오른손으로 손가락 3개 세워서 3 왼쪽에 이렇게 약간 계란을 쥔 것처럼 달걀을 쥔 것처럼 0. 아, 3-0. 아니 근데 여기 이상해요. 어제 경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1-0으로 이겼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3-0은 이거 웬 말인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야유를 받아야 될 뭐 행동을 굳이 하지 않았고 저는 그 팀을 뭐 되게 존중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저한테 좀 뭐 심각하게 좀 야유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좀 여유롭게 대처하고 싶었고 작년에 저희가 또 원정 가서 3-0으로 이긴 것들이 갑자기 기억들이 떠올라서 뭐 그렇게 제스처를 한 것 같은데 뭐 한국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 팬분들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여유롭게 잘 대처한 것 같습니다. 아 백성문 변호사님. 저 손가락 3개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작년에 우리한테 3-0으로 졌잖아. 무슨 야유야, 야유는 약간 이런 거였는데 어제 사실 뭐 스코어는 1-0이었지만 체감상 3-0 이상 한 5-0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네.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였는데 아하. 어제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또 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어제 1-0으로 이길 때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그리고 한 두 번 정도 볼이 패스되고 그걸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골을 넣습니다. 아하! 손흥민의 어시스트와 이강인의 결승골로 어제 1-0으로 이기게 된 건데 아~ 제가 이게 왜 기분 좋았다고 했냐면요. 네. 사실 아시안컵 때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불화설 그리고 아~ 이강인 선수 뭐 본인이 하던 광고에서까지 막 퇴출되면서 사실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화해를 했는데 어제 제가 눈여겨본 건 이강인 선수가 딱 골을 넣고 뛰어가면서 제일 먼저 안긴 게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아, 그래요? 손흥민 선수한테 폴짝 뛰어서 이렇게 안기는 모습을 봤는데 아 정말 둘이 진심으로 화했고 둘이 너무 사이가 좋구나라는 걸 보면서 네.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저 때는 이제 골 넣고 막 얼싸안고 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그뿐만 아니라 경기 끝나고 나서도 뭔가 눈길을 끈 장면이 있다는데 이것도 뭐예요? 네, 훈훈한 장면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중국팀 상대팀의 골키퍼 선수를 찾아가서 포옹을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요. 오호. 보시는 것처럼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니까 이 왕다레이 선수가 골대 앞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손 선수가 다가가서 이제 안아주고 위로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격려하는 장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패배 이후에 좀 지쳐 있고 좀 낙심한 선수에게 저렇게 좀 대인배적인 면모로서 잘했다, 응원한다라는 취지로 저렇게 흐뭇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저런 모습 보면 우리가 왜 괜히 손흥민 선수한테 인성 갑 오브 갑 이런 말을 왜 괜히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저 모습을 본 어제 중국 관중분들이 한 팬분들이 한 3,000명 정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장면을 보고 그 손가락 도발을 했던 손가락 욕 도발을 했던 중국 팬들이 머쓱해졌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우리나라 팀이랑 경기를 한 상대 나라 그 관중들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좀 미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면 상대팀 선수들하고 굉장히 막 성의 있게 인사를 하고 네. 우리나라 보통 아시아에서는 이길 때가 많잖아요. 네. 상대팀을 아주 우리가 막 뭐 강하다고 과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성의 있게 위로를 다 해줍니다. 아. 그러면서 또 상대편 관중들 앞에 가서 박수 치면서 또 성의 있게 인사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한테 야유를 했다가도 네. 나중에는 야유가 다 사라지면서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마법이 아시아 전역에서 지금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요. 중국 저렇게 이제 분노, 이게 분한 눈물을 흘렸지만 극적으로요. 3차 예선에 중국도 나갔다고 하니까 또 3차에서 중국이 또 선전하는 모습 같이 잘하면 좋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한번 또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제목 제가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 제목이,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국위선양이라는 게 정말 나라를 위해 열심히라고 뭐 그런 걸 국위선양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망사고에 지금 국위선양을,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목이? 이게 그 어느 재판에서 황당한 논리가 등장한 겁니다. 이게 어떤 재판이었냐면 네. 지난 2월 달에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네. 당시에 유명 DJ 20대 여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1%. 이거 완전 만취거든요. 만만치네, 엄청난 진짜. 만취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달리던 오토바이하고 충돌해서 50대 배달원이 사망하게 됐는데. 아, 기억나네요. 기억나요. 네, 당시에 그 피해자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진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아하. 그 사건의 결심 공판이 바로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아하. 자,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지만 저 여성이요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 신문 받을 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음주 얼마나 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를 저러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유족분들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놓고 자기는 온갖 칭칭 감고 덮어쓰고 얼굴 안 보여주려고 마스크하고 칭칭 동여매고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진짜? 그런데 김효성 기자님 결심 공판 그러니까 마지막에 검찰이 구형을 하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대체 거기서 뭐라고 한 겁니까? 네, 피의자 측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말은 그렇습니다. 피고가 국위선양을 했으니 양형을 내려달라라는 겁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혹시? 네,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피고인이요,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췄고 중국, 태국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면서 국위선양을 했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75회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심치 않게 연예계에서 무슨 사고를 쳤다 하면 천재적 재능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엊그저께 그 사람한테도 뭔가 나왔어요. 천재적 네. 재능. 그런데 아니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지난번 공판에서도 뭔가 황당한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니까요. 피고인 측은요,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그리고 도주치상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일단 1차 때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정을 하면서 덧붙인 말이 또 화근이 됐습니다. 뭐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배달원이 차선을 안 지켰고 깜빡이를 켰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인 배달원에게 있다는 듯한 그런 주장을 펼친 거죠. 그리고 또 1차 사고 후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 때문에 도주 의사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 이렇게 질문드려 정말 송구합니다만 이 피의자 측 변호사, 저렇게 사고를 낸 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 DJ의 변호인이라는 사람도 아니 상식 아니 얼마나 수임료를 많이 받고 변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상식이 있다면 이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얼마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춰서 해외 공연하면서 국외선양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변호인이? 네, 이뿐만 아닙니다. 피고인도 이제 마지막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공연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착석한 자리, 그러니까 생계유지 때문에 돈 벌고자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술자리인데 거기서 술을 거절 못해서 크나큰 실수를 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술 억지로 먹은 거 그거 나무라는 거 아니잖아요.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은 그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자리인데 본인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었다라는 합리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죄의 무게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세상을 배우겠다 이런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뚫린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생계 유지 위해서 참석한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먹은 술이라고요? 자신의 그 어처구니 없는 그 크나큰 범죄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뛰던 50대 배달원은 사망했고 그 유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반성을 하고 속죄를 한다는 말을 할 때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을 수 있죠. 술을 먹으면 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은 걸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운전한 걸 뭐라고 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도 좀 포인트가 잘못됐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처음부터 본인의 책임만 회피하기 위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하. 고의로 인한 살인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 치사 그리고 이게 사건이 한 번이 아니에요. 네. 이 사망사고 이전에 또 한 번 사고가 나서 거기서 뺑소니를 치다가 이게 사고 난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앞에 지금 도주 치상죄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만 멈췄어도. 아, 그러네요. 거기서만 멈췄어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이 사건을 접하고 전국에 1,500명 정도 달하는 국민들이 피고인에게 엄벌을 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결국 본인이 0.21이면 만만치잖아요. 1차 사고가 나서만 멈췄어도 여기까지 안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 앞에 저 피해자분 오토바이가 원래 2차로로 가야 되는데 1차로로 와가지고 세상에. 깜빡이 안 켜 사고 난 거다 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오히려 전가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징역 15년을 선고해 줘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구형을 했고요. 네. 선고구일은 7월 9일입니다. 일단 뭐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유족들과 지금 뭐 일단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합의 여부나 그리고 피해자 이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이 선고 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다른 피해자와 그 유족들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은 이제 제발 멈춰 주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이제 선고 결과 다음 달 9일에 있어요. 선고 결과도 차분하면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목을 보니까 김효성 기자님 뭔가 가슴 아픈 일이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 성북구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년도 더 된 일을 지금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안타까웠던 그 사고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왕복 2차로의 어느 도로 위입니다. 앞에 보이는 가로수가 점점 기울죠. 이렇게 기우는데요. 결국 달리던 차량을 순식간에 덮치고 맙니다. 어머나! 시민들이 급히 달려와서 운전자를 구하려고 시도해보지만 큰 나무가 쓰러진 탓에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이 사고로 홀로 노모를 부양하던 40대 아들이 머리를 크게 다쳤고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아니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대낮에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태풍이 온 것도 아니고요. 맞은편에 있는 인도에 있던 가로수가 쓰러져서 차량 운전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굉장히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쳤고 40대 남성 운전자가 이 충격으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세상에. 이 가로수는 서울시 성북구가 관리하는 그 관리 담당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유족을 입장에서는 성북구청을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내는 상황이었고 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차량의 사고가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허, 네네. 지금 가로수가 쓰러지기 1분 전 정도의 상황입니다. 나 짜증나네. 아니 지금 보세요 백성문 네. 이 영상은 그렇다면 저 앞 안타깝게 운전자가 숨진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사고가 나기 1분 전 상황입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1분 전 상황에 한 화물차가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저 나무를 살짝 들이받고 저 화물차 운전사가 아 짜증나네 이런 말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저렇게 이 큰 가로수에 쓰러지기 전에 저렇게 1차 사고가 나서 가로수 밑등이 좀 썩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저 앞차가 저 가로수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약해진 그 나무가 저렇게 덮친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앞 차량 그 화물차 차주의 책임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성북구청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아마 눈썰미 좋은 시청자분들은 좀 눈치채셨을 텐데 아까 그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저 가로수를 들이받기 전에도 가로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 앞차가 저렇게 가로수 들이받아 가지고 하필 또 그 뒤차가 지나가 가지고 정말 운 없게 난 사고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소송에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 반전이란 말이 지금 보세요. 저렇게 육안으로 봐도 일단 살짝 기울어져 지금 상당한 기울어져 있긴 했어요. 지금 보세요. 밑둥 보세요. 지금 저렇게 사고 24일 전과 사고 1시간 전을 비교해서 상당한 기울기가 지금 차이가 나죠. 그런데 반전이란 얘기는 운이 없어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일까? 뭘까요? 반전의 내용이 뭘까요? 하지근 평론가님. 예, 반전이 뭐냐면 처음에는 사고 직전에 화물차가 들이받아서 나무가 약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전부터 이 나무는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는 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고 이틀 전에도 인근 상인이 네. 가로수가 기울어져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당시 성북구청이 반대쪽 뿌리가 잘 자라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런 신고가 저 이틀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 나무가 쓰러질 것 같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구청 측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아까 나왔던 그 사진도 보시면 사고 24일 전하고 사고 1시간 전을 비교하는 나란히 비교하는 사진을 보시면 네. 24일 전보다 사고 1시간 전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네 진짜 육안으로 다 확인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4일에 거쳐서 점점 나무가
기울어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시청자분들 보세요. 지금 왼쪽이 사고 24일 전에 지금 나무의 기울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사고 1시간 전 기울기.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기울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계속 가만히 있다가 화물차에 치여서 갑자기 확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24일 전부터 계속해서 천천히 쓰러져 갔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무시했다. 아하. 이러한 정황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들으셨죠? 사고 이틀 전에도 주변 분들이 인근 상인분들 이거 나무 위험해요. 금방 뭐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때 민원을 넣었을 때 구청 측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반대쪽 뿌리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 처음엔 나무가 썩어서 저거에 저기 넘어진 거라면서 왜 이거 뭐 잘 자라고 돼?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성북구는? 그렇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성북구청은 그 택배사, 그러니까 택배 운전기사가 화물차로 충격했기 때문에 이것이 쓰러진 것이지 우리 탓이 아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법원은 정상적인 나무였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충격에는 쓰러지지 않는다. 즉 인과관계 책임은 성북구청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인데요. 아하. 나아가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순찰을 돌면서 육안으로 일괄 점검했을 뿐 개별적으로 이 가로수들의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관리 부주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한 책임 인과관계를 인정을 한 것이고요. 네. 이 유가족들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상고하지 않아서 확정된 상황입니다. 액수 이 배상 액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동안 유족분들은 이 재판을 거치면서 얼마나 피눈물이 났고 마음고생을 하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나 진실한 허가를 바라셨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됐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드님이 돌아 죽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형사처벌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형사 고소라든가 아니면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연피하려고 했던 부분에 관해서 이번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려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라는 건요. 이렇게 세심하게 지자체 주민분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고 우리가 지자체 장도 직접 손으로 뽑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책임을 면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 것에 정말 경종을 울린 그런 재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유족분들 그리고 정말 그 억울하게 사망하신 그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가 글쎄요. 꽃송이 보통 들어간 노래는 되게 밝고 경쾌한 노래가 많은데 뭐가 매정하다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정말 매정하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4월 초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간 거주해온 80대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치매 당뇨 초기 증상이 살짝 있긴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노란 꽃이 예쁘게 피었길래 그 꽃을 꺾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한 달 뒤쯤인 지난 5월입니다. 네. 할머니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을 맞닥뜨리게 왜요? 되는데요. 경찰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절도 혐의가 있으니까 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면서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신고받은 경찰분들이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겠죠. 아니, 저 할머니 화단에서 예쁜 꽃 살짝 하나 꺾으셨던 것 같은데 뭘 절도죄라는 걸까 이게? 이게 실제 사례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4월에 화단에서 꽃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또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허. CCTV 확인해 보니까 그 꽃을 꺾었던 한 3명의 이제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들 3명을 이제 특정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중 3분 중에 두 분은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아니었고 한 분이 이제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확인돼서 그 할머니 그러니까 입주민 할머니를 경찰이 이제 특정해서 조사를 요청했던 거죠.
아, 아니 근데 물론 오해는 마세요. 꽃을 꺾은 행위가 뭐 잘하셨다 이렇게 두둔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어르신 세 분 중에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지금 화단에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으셨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아파트에 10년째 거주해 온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근데 백성문 사님 꽃 꺾었다고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꽃이 뭐 얼마나 비싼 돈 들여서 관리사무소가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꺾었다고 경찰까지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아파트 내 화단에 이제 무단으로 꽃을 꺾어가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아 저거는 잘못됐고 저건 절도죄가 될 수 있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저희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난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면 지금 이 관리사무소 측에서 신고한 게 어느 정도 인정은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절도죄가 인정되면 벌금이 한 100만 원 나올 거다. 그리고 KTX도 무임승차한 벌금이 30배다. 그래서 합의금 명목으로 저 꽃 한 송이를 꺾었다고 35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하하. 근데 이제 이 할머니 남편분께서, 할아버지께서도, 네. 아, 우리, 내 와이프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유, 우리 저기 우리 부인이 지금 이 몸 상태도 그렇고,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처음에 합의금을 10만 원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 정도면 저는 충분한 걸 넘어서 좀 넘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화단에서 꽃을 뽑은 것에 잘못을 뉘우치고 1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네. 근데, 아유, 그건 안 돼요. 하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할머니가 이제 꽃을 꺾으신 다음에 댁에 계셨는데 경찰이 찾아왔으니까 뒤늦게 이제 할머니의 남편분 할아버지도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더 뒤늦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 따님이 이 상황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분통 터지는 대목이 있대요. 바로 관리사무소 측의 태도였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원 합의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빠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10만 원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거절하시고 소장이 가시길 제가 따지러 가니까 내도 되고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가서 빌었다 하더라고요. 잘못했어요 하고 꽃도 다시 갖다 놓으셨대요. 근데 한번 절도인데 꽃 갖다 놓는 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엄마 입장이 너무 당뇨가 원래 있으신 분인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당이 3배나 올라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어르신 할머니의 행동, 할머니와 같이 계셨던 그 고령의 어르신 세 분의 행동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로 이 백성문 사님 네. 할머니 측이 오롯이 잘못해서 진짜로 이 정도의 35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 측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는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사무소 측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이 할머니 측에 관련된 얘기만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이제 할머니 측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한 송이 꺾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만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한 송이를 딱 꺾어서 그리고 다시 물론 다시 가져다 놔도 꺾인 꽃이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이거를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 그랬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네. 합의금을 35만 원이나 요구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저 꽃 가격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저는 10만 원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할머니 남편분께서도 막 사과하면서 합의금 10만 원을 제안했는데 그걸 매멸차게 이렇게 딱 하고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어떻게 해도 이 상황에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좀 너무 과한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물론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 할머니 행동이 잘했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손정혜 변호사님, 우리 이제 그런 이제 진짜 오해는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성문 변호사님이나 저나 이제 할머니 어르신의 행동이 잘했다는 건 정말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는 생각은 들 수 있잖아요. 이 운용의 묘, 뭔가 이 상황에서 이 할머니 이 상황은 아마 아파트 주민분들이 다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세상에 꽃 꺾었다고 경찰도 오고 관리사무소가 막 합의금 뭐 저기 뭐 이거 손해배상 막 얘기 뭐 물어내려 했대 소문은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민분들을 상대로 뭔가 경종은 울렸을 수 있어. 아, 이런 일을 실제 꽃을 꺾으면 아파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하는 화단에 있는 꽃을 꺾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계도 효과는 봤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할머니 이제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운영의 묘 같은 걸 좀 발휘하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건 결국 입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해서 입주민 사이에 이렇게 각박하다, 너무 좀 냉정하다 이런 평가보다는 선처를 해주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가 됐고 이 절도죄라는 게 뭐 친고죄나 반의사벌벌죄는 아니다 보니 검찰에 송치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입장입니다. 뭐 검찰까지 가요? 검찰까지? 네, 고소인 입장에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경제적 가치로는 이 곳이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1,000원, 2,000원 정도 수준으로 제가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합의금이라는 기준도 사실 관리사무소가 내부 규정이 있거나 가이드라인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적절하게 좀 합의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 법에는 또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마찬가지로 또는 중학생이 마찬가지로 꽃 한 송이 꺾었다고 다 절도 전과를 말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의 정신이나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달 초에 검찰에 송치를 했대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러면 검찰로 송치하면 무조건 검찰 가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경찰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혐의는 아니잖아요. 아... 혐의가 그러니까 1차적 수사 종결권은 있거든요. 네. 경찰도. 아, 이거 절도 아니네요 할 수는 있지만 절도는 맞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결국 검찰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텐데. 네.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절도죄가 인정돼도 불기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한번 봐줄게. 그게 기소유예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혐의가 나올 수는 없죠. 절도 행위를 한 거는 그러네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 뭐 이 지금 80대 할머니께서 그 전에 무슨 만약에 절도 조건 엄청나게 많았다. 아.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 사건 하나라면 이거는 뭐 거의 100% 기소유예 사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또 차분하게 보겠습니다만 그 어르신 지금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지금 이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 글쎄요 이번 이 결과 어떻게 될지 차분하게 저희도 한번 따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어머나 개은숙 씨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이름인데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개은숙 씨는 한국 분이고 한국에서 활동한 분 아니에요? 근데 왜 고국 무대라는 표현을 써요? 개은숙 씨가요 한국에서 데뷔했을 때가 17살입니다. 아하.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데뷔했을 때가 18살이에요. 문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은숙 씨 하면 엔카의 여왕이다라는 타이틀을 딱 붙이기도 했고 아. 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다 사랑을 받은 원조 한류 스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런데 좀처럼 몇 년 동안 개은숙 씨의 노래를 한국에서는 듣기가 어려웠어요. 맞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 그 이유를 짚어보기 전에 어허. 먼저 10년 만에 고국인 한국 방송에서 오랜만에 무대에 선 개은숙 씨의 모습부터 한번 보시고 어머나. 오겠습니다. 우와, 네. 모시코 온도 오마레테 그루나라 쿠자쿠 요리 스즈메 쿠치베 니모 코스 니모 ないで誰かと暮らすは色ついた夢を見るよりもささやかでもいいの私だけ飛べる青空を持ってる人ならば
깊고 그리고 기쁘고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신선하고 청청한 우리 후배들을 많이 양성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와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진짜 이거 보시면서 와 개은숙이네 그 어르신분 중에 그러실 수 있어요. 와 진짜 개은숙이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무대가 백성무 네. 진짜 10년 만에 무대에 오른 거예요. 네 지금 한국 방송 무대 딱 10년 만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개은숙 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도 울컥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이 있었던 옆에 한일 후배들도 전부 다 울컥하는 그런 표정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마이진 씨는 거의 아까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은숙 씨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원래 원조 한류 스타 하면 동방신기나 보아를 일본에서 활동했던 가수를 떠올릴 텐데 그 전에 정말 살아있는 한류 스타입니다. 아하. 하지만 일본 진출은 정말 쉽지 않았다고요. 좀 전에 아까 우리 노래 들을 때 앵커님이 어유 대박 사건 거의 일본 사람 같아 네, 막 그랬는데 처음에 일본에서 데뷔할 때 발음이 이상하다고. 아이고. 네, 굉장히 천박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일본에서 또 얼마나 한국 사람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3시간 동안 연습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서름 이 노래는 보통 하재근 평가 네. 한이 깃들려 된다. 근데 정말 그 한을 녹였나 봐요. 정말 전 노래 듣고 있어서 왜 후배분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개은숙 씨의 노래 정말 깊이가 느껴지는데 네. 대가의 연륜도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특히 개은숙 씨의 그 허스키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자마자 목소리를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 그 개은숙 씨 히트곡 뭐 참새의 눈물 노래하며 춤추며 이런 히트곡들도 있지만 네. 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도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래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란 샤스야 사나이 이런 것들로 잇따라 부르면서 계속해서 히트 행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팬들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고이즈미 전 총리가 개은숙 씨 팬클럽 회장을 맡기도 했었고 개은숙 씨가 어느 일본의 방송국에서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와. 초청을 하면 개은숙 씨가 딱 가면 앞에 레드카펫이 쫙 깔리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스타 대우를 받았던 앵커의 여왕이었죠. 야 정말 전인미답 정말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인기를 얻는 그런 분이 정말 전인미답이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고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서 10년 동안 무대에 설 수가 없었을까요? 하재근 변호관님. 그렇게 앵커의 여왕이었었는데 2007년에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아이고. 외국인이잖아요. 일본에서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자국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이 되니까 추방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불명예스럽게 왔는데 네. 한국으로 와서 뭐 가정사라든가 사생활 문제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개은숙 씨 표현으로는 한국에서 13년 동안 숨어서 반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노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대중 앞에 서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그래서 아까 노래를 마치고 개은숙 씨 표정에 정말 망감이 차는 듯한 그런 표정과 눈물이 글썽글썽 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팬들에 대해서 또 그리움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그러네요. 보이는데요. 실제로 MBN 한일 톱10쇼에서 무엇이 가장 그리웠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시의 한 구절처럼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럴까요? 가장 그리운 건 상대가 없다. 그리움이라는 향수는 특별한 거라서 말로 특정지어 이거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만큼 사실은 그리움이란 향수를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어머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후배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반겨했잖아요. 네. 굉장히 뿌듯한 감정을 느꼈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뭘까요? 마이진 씨.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이진이랑 내가 되게 닮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눈매하고 분위기가 닮았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아하. 건데요. 이 마이진 씨도 이에 응답해서요. 23살, 24살 때 잠깐 볼까요? 네. 누구죠? 왼쪽이 개근숙 씨죠? 네. 최대한 나이 들어 보이려고 본인이 머리를 뽑았는데 선생이 머릴 때랑 그러니까 젊을 때랑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야, 했는데 왼쪽이 개근숙 씨, 오른쪽이 마이진 씨 대박 사건 네. 두 사람이 이렇게 또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야 그리움, 향수란 건 특별한 거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오, 진짜 확 다가오는데요. 후배분들과 함께한 멋진 순간도 함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외로울 때 눈을 감아요. 자꾸만 떠오르는 그대 생각에 가슴 느껴지는 사랑의 숨결 멀리서 아득하게 전해오네요. 사랑이 끝났을 때 남겨진 이야기는 시들은 꽃잎처럼 흐르는 세월이 아쉬워하겠지. 내 마음 서러울 땐 하늘을 봐요. 흐르는 구름 위에 마음 내 곁에 와달라고 기원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개은숙 씨와 함께한 후배분들 또 일본의 저 톱10 분들도 반가웠겠지만요. 화면으로 개은숙 씨를 오랜만에 본 팬분들도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으로 또 여러분 우리들 앞에 또 서주시기를 또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폐차장에 왔으면 폐차를 맡기든가 왜 안 들어가고 서성거리고 있어요 하재근 변호관님. 예, 폐차장에서 오싹한 일들이 펼쳐진 건데 네? 당시 영상이 있습니다. 저 영상을 보시면 네네. 저 어느 폐차장에 캄캄한 새벽인데 괴한 두 명이 잠입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명을 세워둔 차에 비추면서 살피더니 네. 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서 유유히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3분에 불과합니다. 어? 이들이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충청도 일대 폐차장을 돌면서 네. 30개 이상의 번호판을 훔쳤는데요. 어허. 저렇게 떼어낸 번호판을 유명 도박장에서 헐값에 사들인 중고차에 다시 부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추적이 어려운 일명 유령 대포차를 만들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이들이 SNS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대포차다. 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판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어허. 저렇게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광고를 해서 23대를 팔아서 1억 원을 챙겼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뭐 진짜 저런 게 훔쳐서 지금 받고 판 지금 번호판인가 봐요. 저렇게 번호판을 받고 단다고 설마 진짜 아무런 단속에 안 걸리는 거예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조금 전 보셨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실제 본인이 만든 대포차를 몰다가요, 추돌사고를 냈어요. 아하. 그런데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포차, 이렇게 이제 허위의 어떤 번호를 달고 다니다 보니까 경찰 추적이 쉽진 않았습니다. 아. 심지어 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아하. 하지만 또 우리 경찰이 추적하면 또 끝끝내 잡아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요 무려 6개월을 수사했습니다. 어허. 끝끝내 해당 남성 2명 검거됐고요. 네. 구속을 했습니다. 네. 단순히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수사를 한 게 아니라요. 알고 봤더니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 적용됐고요. 네.
공기요 부정 사용,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는 함부로 사용해서 못합니다. 아. 누구든지 본래의 목적대로 저렇게 훔쳐가서 다른 차에 거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다는 그게 것이고요. 공기요 부정 사용이라는 뜻이군요. 네, 자동차 관리법이 또 이런 규정들을 세세하게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적용되어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겠죠, 네네. 이 12명도 입건이 됐고 특히 차량을 폐기해달라고 했는데 폐차하지 않은 업주들이 있습니다. 폐차장 업주 4명도 입건해서 지금 검찰로 넘겼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처음 듣는 게요. 차량을 폐기해달라 했는데 폐차해달라 했는데 차량을 제때 폐차하지 폐기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관리법에는요. 폐차를 한다라는 건 이 차의 실효성이나 안정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제때 이걸 폐기하지 않는 것도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 아.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하지 않은 업주들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야, 자동차 관련 법규가 진짜 까다롭게 잘 만들어졌는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장에서 제때 폐차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주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 일단 저런 상황이었고 다시 돌아가면 저 CCTV상에 저 인간들, 못된 인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대체 누구고 저들에게 또 대포차를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그 사람은 누구예요? 네, 번호판을 훔쳐 달아서 그 차를 판 사람들도 그리고 그 차를 산 사람들도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네, 피해자들은요, 무적 대포차를, 그러니까 유령 대포차죠. 네. 이걸 한 대당 3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가량을 받고 팔았는데 아하. 불법 체류자들한테 판 겁니다. 네. 그러면서 SNS에 홍보까지 했는데요. 홍보 문구가 기막힙니다. 수사기관이나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라고 홍보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경찰청은 차량 7대와 번호판 14대를 압수했습니다. 진짜 몹쓸 인간인데요. 근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과 오싹함이 드는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런 식으로 대포차를 만드는 게 너무 쉽다면 이거 네. 큰 문제, 범죄에 진짜 많이 사용되겠네요. 아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통 대포차라고 하면 자동차 등록 업무에는 명주라고 돼 있는데 네. 운전은 제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걸리면 저는 모르고 일로 갑니다. 김명주로 아. 근데 이 지금 이 대포차는 더 위험한 게 뭐냐면 폐차해서 없어진 건 이 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사고가 나면 보통 사고를 누가 내면 번호판을 보잖아요. 아하. 그리고 신고를 하잖아요.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번호판이에요. 어머, 유령차네, 유령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령차고 우와. 이거는 음주, 사망사고, 뺑소리려고 도망가도 못 잡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말 그대로 도로의 흉기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꼼꼼하게 정부에서도 대응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경찰분들이 정말 이런 범죄를 정말 막아주시기를 정말 또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